5월 12일이었죠. 네. 민주당 내 일부 청년 정치인이라 불리는 그룹이 먼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에 대해서 서민인 척, 정의로운 척을 했다면 사퇴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네. 나서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전국 대학생 위원회가 17개 시도당 대학생 위원회 공동 당내 혁신 촉구 기자회견이라고 하면서 김남국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함께 열었었죠. 정확히는 사퇴는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당 내에서는 혁신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었죠. 기자회견 직후에 그러니까 전국 대학생위원회도 단독방이 있습니다. 네. 이제 당원들 단독방이 있는데 한 며칠간 이제 밤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동의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입장이 있어서는 차이는 있었는데 시도당 대학생위원장들이 참여하지 않은 시도당 대학생위원장들도 있고 그리고 그때 경북도당 그리고 세종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동의한다는 절차를 거친 적이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문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이때 당시 기자회견에 민주당 내 혁신 촉구 기자회견은 17개 시도당 대학생위원회 공동으로 당내 네, 혁신 촉구한다고 명의를 올렸어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 경북도당이라든가 세종시당 같은 대학생위원회에서는 동의한다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동의한다 안 한다 이런 의사까지도 얘기한 적이 없다. 그리고 기자회견문에 대해서도 공유를 받은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경북도당에서는 그렇게 네. 주장을 했었고요. 경기도당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좀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대학생위원장이 주장을 했었는데 경기도당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문을 공유를 받긴 했는데 12일 오전 10시쯤에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11일 오후 10시에 기자회견문을 받았다고 해요. 당일날 사실상 당일이죠. 받은 거죠. 그러면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이 17개 시도당 대학생위원회가 공동으로 논의를 하지 않았던 거네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양소영 위원장과 일부 핵심 운영진들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시도당 대학생위원장들에게 공유를 했을 때는 당내 혁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다 라고만 공유가 되었었던 거죠. 그러면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한 게 아니라 기자회견에 참여할 것이냐 참석 여부만 물은 거죠. 참석 여부를 물어본 거죠. 이 정도면 굉장히 눈 가리고 아웅이고 지금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는 권리 당원들이 원하는 개혁과는 다른 방향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밀실정치예요. 밀실정치의 핵심을 지금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과 일부 대학생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해버린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하는 절차라 기자회견문 내용에 대한 토론이라든가 동의하는 절차들은 전혀 거치지 않은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까지도 대학생위원장들이 기자회견문에 동의를 했던 시도당 대학생위원장들과 핵심 운영진들이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좀 그 대학생위원장들을 왕따시키는 분위기까지 좀 조성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민주당 내 일부 반개혁파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하는 행태와 비슷합니다. 최근에 김용민 의원이 어떠한 인터뷰에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본인이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면 야유를 보낸다고 합니다. 개혁에 네. 대한 목소리를 내면. 네. 이게 지금 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회와 민주당 내 기득권화되어 있는 의원들이 똑같은 행태예요. 그죠. 시도당 대학생위원장들하고 양소영 위원장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소통 오류가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돼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성명문을 내기로 했는데 그때 사실 당사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명의를 도용당한 당사자들이 극구 반대를 해서 결국에는 성명서 공개가 무산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경남도당 대학생위원장 네. 등 일부가 그 반대를 했었던 경북도당 대학생위원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저격을 했어요. 당신 때문에 안 됐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이 왕따 당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그렇죠. 민주당의 네. 당의 강령에 나와 있습니다. 다원주의를 추구한다.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 민주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당의 특징인데 어떻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격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만의 논의체, 그러니까 그들끼리의 어떠한 뭐 이런 말 하기는 어렵지만 카르텔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카르텔 속에서 만들어진 기득권, 거기에 반박하는 자들은
모조리 공격 대상이고 청산 대상이다. 사실은 그렇게 보는 인식들이 전국 대학생위원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요.